이번 시험이 우리가 이제 뭐 예상하던 대로 좀 지엽적인 거, 그리고 뭐 계산 문제들, 이게 많이 나왔죠, 그죠? 뭐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평을 하면은, 확실히 조금 복잡하게 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죠? 그리고 좀 지엽적으로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방향성 같은 거 아마 그냥 금방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 자,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죠. 그죠? 첫 번째 문제, 이제 뭐 건열, 사층리, 점유층리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금방금방 했을 것 같고, 일단 봐봐. 가나다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가는 뭐 심해 환경이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가는 어떤 환경이야, 얘들아? 건조한 환경. 그죠? 건조한 기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사층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유수, 바람, 이런 거지. 이게 심해 환경이지, 그지?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보면은 퇴적물이 공급 방향을 알수 있다. 이거 계속 나오는 거잖니, 얘들아. 기출에서. 퇴적물 공급 방향. 그지? 이게 맞는 말이고, 다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생성된다. 맞죠? 점유층이니까.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니긋. 4번이 되겠고, 뭐, 문제가 어렵지 않죠, 별로. 2번 볼게요, 2번. 이거는 지금 밀도를 줬어. 그래프를 뭐 일부러 딴걸준 거지.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밀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갖다 추정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수온 추정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수온은? 정반대로 나타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밀도하고 수온이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이 그래프에 반대로 그려주면, 예를 들어 뭐 A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수온 분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이것도. 기억 보면은 A는 여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률이 77%네, 근데. 77%. 아마 이건데 모수가 좀 적어가지고 아주 정확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메가가 모수가 제일 크잖아. 따지고 보면. 알지? 메가가 모수가 제일 크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맞긴 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A는 여름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온 분포로 보면 거꾸로 나타나니까. 그죠? 표층 수온이 높은 거지,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B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300m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혼합층 어디까지니? 한 요쯤까지겠지, 그지? 300m보다 크다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해수면에서 바람의 세기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람의 세기는 여러분들 뭘 결정해?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니까, 그지?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바람의 세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것도. 오케이. 자, 됐고요.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3번. 뭐 우리가 예상하듯이 뭐 근거리 주기성 계속 나오죠, 그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주제고, 6평엔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6평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기 볼게요. 진원에서 발생한 피파의 주시 곡선과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V1과 V2는 각층에서 피파의 속도, 기역은 굴절파가 처음 도달하는 진앙 거리, 니은은 교차 거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면 기역, 니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두 개가, 그지? 뭐 알다시피 이게 뭐야, 얘들아? 직접파. 이게 뭐예요? 굴절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정답이 80%네. 이 문제가 더 쉬웠나 보다. 수온약층 문제보다. 정답률이 80%가 나왔어. 자,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에서 직접파가 굴절파보다 먼저 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맞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지진파 기록이 예전에 나왔던 것도 보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기록되고, 직접파 기록되고, 굴절파 기록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직접파가 먼저 도달한다. 맞고. 지층 1의 두께가 증가하면 기역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층 1 두께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니? 더 많이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증가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께가 증가하면은 더, 얘네들은 증가한다라고 할수 있겠고, V2가 증가하면 니은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V2가 증가하면 무슨 소리야? 교차거리죠, 이거? 교차거리가 어떻게 되겠니? 더 빨리 도달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감소해야 됩니다, 교차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정답률 80%.